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네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래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신학교, 신학대학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다 떨어지면 할 수 없어 신학교 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도 없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명문대를 들어갈 실력이 있지만 처음부터 신학대학을 선택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래전에는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대학 저 대학 다 떨어지고 가는 것이 신학대학교다 또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신학교다라는 말이 없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은 학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신학을 하면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면 신학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믿습니다도 필요합니다만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시각도 필요하고요. 치열한 학문적 논쟁을 통해서 생존해 나가야 되는 학문적 생태계가 신학교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신학의 세계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신학의 학문은 모든 학문 가운데서 가장 경쟁과 어떻게 보면 전쟁이 치열한 학문이라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신학 그러면은 뭐 저기 저 목사님들 다른 분이나 여러분들 다 신학 이 영향권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신학이 얼마나 이 치열한지 모든 학문 가운데 신학만큼 이렇게 전쟁이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샘섹스 메리지 그 동성 결혼 문제도 다 신학적인 이런 문제로 다 오는 문제들이에요. 얼마나 신학이 치열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좀 감각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세 시대에서는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었고 서양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실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신학교에 간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또 집이 가난해서 신학교에 간 것도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회에 적응 못해서 할 수 없이 간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사회에서 신학은 최고의 학문이었고 바울의 학벌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이었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원없이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스승 밑에서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얼마든지 뒷받침할 정도로 집안은 빵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역사적으로 가장 강했다고 하던 로마 제국의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지금은 뭐 세계 어느 나라의 시민권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수준의 특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극소수만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했지만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 수요일날 묵상했을 때 천부장까지도 바울을 신문했던 천부장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얻었노라. 천부장 정도면 얼마나 고급 장교입니까? 그런 장교까지도 돈을 많이 들여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 중에 특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머리가 좋고 공부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이 있었어요. 회원은 6천 명 정도였어요. 그 클럽 이름이 뭐죠? 바리새파 클럽. 예. 거기에 멤버였어요. 손꼽힐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과 열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그는 깨끗했다 그래요. 자신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저는 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능력과 열심, 도덕적 품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아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뛰어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7절, 8절 앞부분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런 뜻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좀 번역이 약해요. 유익하던 것, 제가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이 헬라어 단어를 전부 다 뭐라고 번역을 하는, profit, 이익이라는 말로, 유익하던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던 것,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됐던 것, 나한테 수지 맞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몽땅 다 손해, 여기는 해는 손해입니다. 로스입니다. 로스. 손해를 여깁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몽땅 다 손해로 여깁니다. 8절 뒷부분은 더 나아갑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기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에다가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도 많고 자신도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추구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걸로 다 이거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 정도야. 이건 손해야. 라고 여기면서 그것들을 버린다. 심지어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버린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많은 성경들이 예, rubbish, 쓰레기, 가비지 이런 걸로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버리는 진짜 버리는 그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의 배설물 그게 이제 원래 뜻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 버립니다. 버렸습니다. 그를 화장실에서 버리는 것으로 버렸습니다. 당연하게 질문이 나오죠.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아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멍청한 쪼다짓을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뭐라고 대답해요? 8절입니다. 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얻고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gain이라는 말을 썼어요. gai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7절서부터 9절을 잘 보면 흥미있는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말할 때 의도적으로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득, profit, 손해, loss, 얻음, gain. 아주 상업적인 용어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돈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표현하는 걸까요? 예?
그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나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값이 나가는지를 강조하려는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업적인 표현을 해서 독자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더 값이 나가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바울의 표현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해 보면, 왜냐하면요, 왜 내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그저 화장실에서 버리는 걸로 전부 다 버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값어치가 다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제일 비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발견한 후에는 이제 나한테, 그전까지는 나한테 값어치가 나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손해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다 몽땅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 빌립보 1장을 설교할 때요, 저와 바울은 비교도 안 되지만 어떤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예? 아, 이 점이 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한 점이 있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지금 당장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좋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점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점입니다. 예? 바로 이 점이에요. 예?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또 차이가 나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또 남게 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발견한 것은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발견했다고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꼭 버려야 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쓰레기처럼, 그 배설물처럼 꼭 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도 붙잡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붙잡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요,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나만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얻으면 예수님의 값어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익을 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요? 여전히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과 저를 포함한 우리들과 다른 점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의 본문의 바울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얻을 때 나는 내 이익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이익을 멋지 이익이 안 생긴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멀리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안 생기면 예수님도 멀리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도 다 버립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과 저를 포함한 우리가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수준은 그저 이상이고 꿈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수준입니까? 저 별세계에서 온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의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현대든 과거든 뭐 어떤 시대든 너무 극단적인 태도처럼 보입니다. 너무 거리가 멀게 보여 일반 성도들한테 이런 바울의 태도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따로 있었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3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우리 앞에 한 문장만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별종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면 안 돼. 내 수준은 너무 높으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독특한 남다른 그런 취미와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자기처럼 살게 되기를 원한다. 그걸 어디에서 말했어요?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형제들이라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점. 이게 별종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만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살게 되기를 지독하게 원합니다. 나는 달라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는 일에 아주 지독하게 권면하고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 그 확신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상의 이익들을 다 손해를 여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이익들을 다 손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뭘까요? 한 가지죠. 그 말고는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남보다 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라 그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뭐 복잡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한테 좀 유익이 됐다고 생각했던 이런 건 다 손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도 이유가 한 가지죠. 우리가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좋고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울만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어치를 아주 충분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바울이 자기는 이 땅에서 죽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당장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듭니다. 훨씬 나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그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리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양모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만나서 이제 우리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러분들보다 교회 많이 나와요. 주중에 청년들이 교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브리스베인 아보리진 그 집회 인도하러 갈 때 3시, 4시에 출발하는데 애들이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잤어요. 그래서 몇 명 자고 갑니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모 선교사님이 예수를 섬기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기쁨이 있어요. 애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당장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은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은 천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세상을 잘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다른 사람들 호주에서 삽니다 그러면 아 이거 천국이잖아요 라고 그러는 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뭐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요. 못 살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으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만 이 땅이 좋은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져요. 이 땅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런 것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호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깨있어야 됩니다. 더 깨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오늘 바울사도가 주는 이 말씀을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은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삶의 자세는 나와 상관이 없어. 교회에는 다녀도 그렇게 되면요 믿음의 능력은 없어집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으면 그런 능력 앞에서 세상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향은 무슨?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잘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봤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또 오늘 보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놓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붙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앞에서도 묵상했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이익도 붙잡고 늘 타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탓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그 사람이 세상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회도 받으신 분이 계시는지요? 만약에 그런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실 거라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않고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오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준비를 잘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많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빗나가게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되지 않고 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몽땅 나는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가 없어요. 서기도 전에. 예? 바울이 뭐라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예?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가능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짜리인지 알게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놓지 못하면 놓지 못할수록 우리가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짜리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조그만 구리반지 하나 붙잡고 낑낑대고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이아반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놓지 못하면 놓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는 기쁨의 가치를 충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요. 손해입니까? 감사하고 나한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아멘? 예, 교회 일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잠깐 제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나서 다 교회 와서 다 그냥 세간살이 갖다 놓고 교회 와서 살았어요. 1년 내내 공부한답시고 대학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11명 가운데 목사가 3명 나왔어요. 집에 가서 자고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외박하지 마. 집에서 자는 것을 외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예?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고 멍청한 그런 것 같지만 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왜 놔? 라고 하지만 그런 여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얼마짜리인지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여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세상 자랑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세상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다른 세상 것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시든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이 높은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저 먼 하나님 아버지 이상과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진실된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상 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곳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